안녕하세요. 썸블링입니다. 오늘은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죠. 그 시즌을 맞이하여서 집안을 꾸밀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예쁜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 저는 가로, 세로 다 똑같이 15cm를 재단하여 총 8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접는 거라 저는 미리 다 접어놨고요. 한가에 한 종이만 여러분께 알려드릴 종이만 지금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 세로 10cm 종이를 또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끈을 달았는데요. 끈을 이게 글루건으로 붙이고 나면 뒤에가 많이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저는 하트 모양을 접어서 뒤에도 꾸며줄 거고요. 또 끈과 또 가운데 장식 메리 크리스마스가 써있는 리본 장식도 달 거고요. 또 구슬을 총 8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리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가로, 세로 15cm인 종이를 준비하여 주세요. 먼저 양 방향으로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 접을 때 꼭꼭 다림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사각 접기를 할 때는 양 끝을 서로 맞춘 다음 가운데를 누르고 한쪽 손을 아래로 내려주고 양 방향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끝에서부터 쭉 눌러주시면 누르다 보면은 방향이 서로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양쪽 사각 접기를 하였죠? 한쪽 면만 문 접기를 합니다. 꾹꾹 다림질을 잘 해주세요. 아래도 꾹꾹. 네, 문 접기를 한 것들을 다 펴주세요. 펴주시고 나면 보면 가운데 세로 가로가 선이 나 있고요. 또 문 접기 했던 선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 아래에 종이를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접었던 선이 나 있는 부분에 맞추어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자, 여기서 다시 그 선에 맞추어 위로 올려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선이 나 있죠? 그 선에 맞추어 양쪽을 아래로 접어 내려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만드실 때 요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을 왼쪽으로 접었으면 만약에 왼쪽 방향으로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8장을 접어주셔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접었으면 오른쪽 면만을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접어주셔야 됩니다. 한 면은 오른쪽으로 접고 한 면은 왼쪽으로 접으면 리스가 둥글다 보면 서로 균형이 안 맞아요. 모양도 안 예쁘고. 그러니까 한쪽 면을 순차적으로 계속 접어주세요. 한쪽 면만. 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며 요 선이 나 있습니다. 문접기 한 선. 그 선에 맞추어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또 그 다음에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만들었던 포인트 보이시죠? 이 포인트가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뒤로 돌려주시고 가운데에 중심선에 맞추어 반을 접어주세요. 이때는 계속 말아 접기를 했기 때문에 종이가 두꺼워요. 꾹꾹 눌러서 다림질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위에 꼭지점을
아래의 선에 맞추어 내려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이죠? 자, 요것으로 리스가 만들기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요거를 풀칠을 해줘야 되는데요. 접었던 선들을 다 펼치신 다음에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을 하는 이유는 리스를 만들었을 때 또 단단해지기 때문에 모양이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어서 풀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아 접어 올렸던 부분을 풀칠을 해줍니다. 다 풀칠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한번 다시 말아 접은 선 그대로 풀칠을 해줍니다. 위에도 풀칠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맨 끝에 부분만 풀칠을 해줍니다. 해줘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죠. 근데 여기서는 다 풀칠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요 끝에 보시면 네모가 보여요. 이 네모 부분만 풀칠을 해줍니다. 풀칠해주고 또 말아 접어 올려주세요. 꾹꾹 풀칠할 때는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한 면만 풀칠을 해줍니다. 풀칠해주고 반 접었던 선에 맞추어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아까 또 세모를 접었던 부분에 풀칠을 해줍니다. 해주고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됐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례적으로 만들어서 무거운 책이라든가 그런 데에 잠시 눌러두는데요. 눌러두는 이유는 이게 풀칠을 하면 이게 풀이 마르면서 종이들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무거운 거를 올려놨다가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리스는 만들었을 때 모양이 예쁩니다. 자, 저는 리스를 8개를 다 만들어 놨다고 했지요. 7 나머지를. 자, 그럼 이제 연결을 해볼까요? 자, 연결을 할 때는 한 방향으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보면 우리 아까 끝에 접었던 세모가 보이시죠? 그 선에 맞추어 요 세모 끝선이 세모와 만나게끔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칠은 요 작은 면만 풀칠을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풀칠을 하지 마시고요. 자, 풀칠을 다 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리스는 종이접기가 그래야 만들었을 때도 예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를 살짝 들어서 안에도 똑같이 풀칠을 조금만 해주세요. 자, 나머지도 다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접는 거라 접다 보면은 많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은 집안 장식의 크리스마스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많이 뿌듯해 하실 거예요. 뭐 사는 것도 뭐 돈만 내면은 예쁜 것들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장식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조금 봤을 때도 예뻐 보이고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자, 꾹꾹 풀칠을 하면서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들뜨지 않게.
그래야 풀칠하는 게 금방 먹거든요. 제가 말했다시피 요 끝선과 이 삼각형 끝선을 서로 맞물리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꼼꼼히 조금씩 풀을 칠해주시고요. 오늘 저는 아이들과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 신랑과 우리 꼬맹이 둘과 같이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아직 12월 달도 안 됐는데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며 여러 장신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뭐 커피숍이라든가 상점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많이 되어 있죠. 올한 해는 과연 내가 꿈꾸는 것들을,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들 실천하신 것 같나요? 저는, 그냥 잘 지낸 것 같아요. 별 아픈 거 없이, 가족들도 아프지도 않고, 뭐, 큰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화목하게 살면 됐죠, 뭐. 그래, 맞아. 뭘더 바라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채우고 살아. 애들 안 아프고 큰일 안 벌어지고 그러는 게 최고죠. 저는 결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솔로이신 분들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바람이 있겠죠? 자, 끝에서는 아래 거를 위로 올려서 아래에만 살짝 풀칠을 해주신 다음에 끼워주시면 돼요. 자, 꾹꾹꾹. 여기 맞추기가 좀 끝에서가 많이 힘든데요. 자, 서로 균형을 풀칠한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셔도 금방 굳지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로써 기본 단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풀칠을 하고 나면 무거운데 올려놔야 종이들이 안 오른다고요. 저는 판때기 같은 데에다가 한번 눌러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끝마무리 했을 때 저는 하트 접기를 이용해서 꾸밀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쉬운 하트 접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로, 세로 10cm인 종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양면이라 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 크리스마스니까 정렬에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자, 양 방향으로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자, 삼각접기 안 잊어버리셨죠? 위에 꼭지점과 아래 꼭지점이 서로 만나게끔 해준 다음 가운데를 눌러주고 아래로 쭉 그리고 양 옆으로 쭉쭉 해주셔야 선이 맞아서 나중에 접겠을 때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반대편도 쭉쭉. 종이접기에서 다림질은 가장 중요합니다.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쪽 끝을, 아래쪽 끝을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 위로 올려주시고요. 또 위에 있는 꼭지점은 아래에 접은 꼭지점에 맞추어 내려 접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양 방향으로 삼각접기를 하였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선이 나 있습니다. 그 선에 맞추어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또 반대쪽도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자, 아래로.
잘 맞추어 내려 접어주세요. 자, 이러면, 근데 이렇게 너무 뾰족뾰족하죠? 위에를 살짝 세모로 눌러 접어주세요. 이렇게 봐가면서, 그런 다음에 끝을 살짝, 양 끝을 살짝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트가 하다 보면 여기가 벌어져요. 이 부분은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뭐 벌어지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풀칠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풀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장식 꾸미기는 걸 해볼까요? 자, 저는 아까 풀칠을 했던 걸 무거운 판에 잠시 잠깐 눌러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먼저 집에 글루건이 있으시면은 글루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슬을 붙여 보겠습니다. 구슬은 요 맨 끝에 꼭지점에다가 저는 붙이겠습니다.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글루건이 많이 뜨거워요. 하실 때 꼭 손 조심하시고요. 자, 붙여줍니다. 예쁘게 예쁘게. 또 글루건은 약간 쏘시고 난 다음에 불어주시고 붙여주시면 훨씬 더 잘 붙어요. 아니면 붙이고 나서 찬바람을 불어주시면 후후 하고 불어주시면 훨씬 더 금방 붙고요. 자, 크리스마스 때는 다들 무얼 하시나요? 저는 가족들과 외식을 할 생각인데요. 저희 신랑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재요. 아니, 그런 날에 나가서 먹어야지. 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냐고요. 가까운 사람 많잖아. 사람 많잖아요. 우리 큰애는 레스토랑을 그렇게 좋아해요. 특히 빕스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빕스의 스테이크를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안 먹어서 스테이크 맛을 한번 들여줬더니 길 지나가면은 먹고 싶다고 스테이크 집 가자고. 조합도 있대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빕스가 초밥으로 바뀌었대요. 리뉴얼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분은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가볼까 해요. 가기로 결정한 거야? 그렇긴 한데. 자. 너무하네 진짜. 너무 제가 만들면서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줌마들은 원래 그래요. 자,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세요. 구슬을 꼭꼭. 자, 이것만으로도 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리본 했죠? 리본을 정중앙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아까는 작아 보이죠? 지금 저희가 접은 거하고는 또 틀리게 요거는 제가 가로 세로 10cm로 접은 모양이에요. 작은 모양을 원하시면 가로 세로가 센치가 서로 똑같게 재단을 해서 접어주시면은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랜더 같은 거에 만들어서 줄을 이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양쪽 중심을 잘 봐가면서 붙여주세요. 자, 꾸.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끈을 달아줘야겠죠? 여기 종이에다가 먼저 글루건을 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손도 안 뜨겁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글루건을 뿌린 뒤에 틀을 잡고 끈을 틀을 잡은 다음에 꾹 한번 눌러주세요. 집에 플라스틱 같은 거나 종이 같은 게 있으면 말아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훨씬 더 쉽게 붙일 수 있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무턱대고 저처럼 먼저 손이 가면 뜨겁습니다. 하면서 후후 불어주시고요. 우리 아까 하트 접은 거 있죠? 제가 하트를 대봤는데요. 하트가 좀 커서 사이즈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집에 계신 종이 아무거나 5 곱하기 5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저는 뒤가 보기 흉해서 하트를 붙이는데요. 그게 싫다 하시면 하트를 안 붙이셔도 될것 같아요. 글루건으로 싸서 붙여볼게요. 자, 손에 맞추어 꾹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리스인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